아니 제 유감이 좀 그래요. 아니 최재훈 씨가 아빠가 정말 잘생겼어요. 예전에. 예전에. 아 정말 예전. 그 제가 이쪽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데뷔했던 게 CF 이제 광고 모델로 제로에 있었었는데 아하. 그 당시 그 광고에 3매 가게 되면은 뭐 이병헌 씨, 손지창 씨가 정말 잘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이제 최재원이 이렇게 목표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뛸 때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또 그 상대 파트너로 뭐 고소영 씨 있었었고 오? 남자도 뭐 정우성 씨 신인 때 같이 또 만나고. 그래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자료 화면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그 당시 모델 에이전시에 돌렸던 그 제가 뿌렸던 사진들을 아, 제가 좀 공개를 그래요.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예. 네. 멋있잖아요. 빛이 네. 너무 들어왔다. 운동선수 같은 운동선수. 네. 네. 어느 광고에서 썼을까요, 저 얼굴을? 이런 맞아요? 건 이제 보통 이제 음료 광고라든지, 아~ 그리고 이제 그 의류 같은 거 있죠. 잘 나가는 그 패션 광고 같은 거. 네. 여기서부터 약간 느껴지네. 그러니까 이 포즈 같은 걸 이제 유빈이가 보고 이제 아. 아빠 좀 너무 느끼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은요, 아빠가 막 거울 보면서요, 막 포즈 따라하면서 막 이렇게 근육 있는 척하고 막 옛날에 막 부위도 이렇게 하고 눈도 이렇게 크게 뜨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괜찮은데 막 이래요. 아 그건 유빈이 네가 워낙 거울 앞에서 난 너무 예뻐 막 정말 네가 공주병을 해서 아빠가 옆에서 그냥 좀 장단 맞춰주느라 그렇게 했던 거야. 아빠, 난 진짜 예뻐서 그래도 되는 거야. 아, 난 너무 예뻐. 유전이네. 진짜 예쁘지 않아요? 유민아 진짜 예뻐요. 근데 아빠, 그러면 아빠 걸어다니면 여학생들이 막 아빠 졸졸졸 따라왔어? 너 그거 할머니가 얘기했던 거지? 아니, 그거 아빠가 말했는데. 아, 내가 얘기했었던 거야? 아, 정말로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때요. 제가 그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는데 여학생들 막 그걸 따라오고 뭐 이런 거 꽤 있었었어요. 몇 학년 때? 예? 그럼. 몇 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자전거 실어달라고 우리가 따라 여학생들. 아니 그거. 그럼 아빠. 그러면 여학생들이 막 아빠 얼굴 보느라 공부 못했어? 아 정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성당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은 나는 그 제가 이제 고향이 순천이라는 곳인 순천 여고가 굉장히 잘했었는데 여기서 전교 1등했던 여학생이 저를 보기 위해서 왔다가 야. 다음 달에 36등으로 떨어져가지고 전설 같은 얘기가 지금 있어 정말이에요. 자 박수. 안녕하세요. 아 미남이에요. 미나. 아 미남이에요. 아 전교 1등이 얼굴 보고 36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처음으로 오느라고 성당에서 그렇게도 생기는구나. 네 리언 형. 어 리언이. 더워요. 어? 더워요. 더워요. 야, 리언아. 열받았구나. 대박이다, 대박. 네.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아, 좀 더운가 봐요, 리언이가 네. 얘기. 야, 좀 저희가 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좀 괜찮은 사람이 계속 해야지. 좀 그냥 리언이가 보다 안 돼. 아닌데 계속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네, 아, 덥다. 자, 할아버지 앞에서 누굽니까? 자, 아, 마음이 믿음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빠는 엄청 씩씩해서 네네. 엄마가 잔소리해도 잘 이겨내고 이경규 아저씨가 아빠를 구박해도 잘 참아내시는데요. 아빠 어깨에서 힘을 쫙 빼는 날이 할아버지 산소 가는 날이에요. 아 그럼 뭐 저 이번 명절에도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왔겠네요? 네. 엄마랑 아빠랑 저랑 마음이랑 할머니가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네네. 풀도 뽑고 절도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저희 왔어요. 큰며느리 미나도 오고 믿음직스러운 손자 믿음이 귀여운 손자 마음이도 왔어요. 야. 많이 컸죠? 이렇게 울먹이시는데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아, 그래요. 그 믿음 마음으로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는지 다 아세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네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키가 엄청 크고 아빠보다 얼굴이 잘생겼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말했는데요. 할아버지가 학교에서 제일 멋진 과학수학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아빠가 할아버지 닮아서 몸도 멋지고 근육도 많고 성격도 욱한 거래요. 아,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성격이 욱한다. 사진 나. 아버님. 제가 아마 100일 때인가 그럴 때인가 그럴 거예요. 와. 저 아이가 이정용 씨죠? 네, 저입니다. 예.
미남이셨네요. 제가